한국 물가 정보와 포스코 캠텍의 2라운드 1경기입니다. 박양훈 선수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네. 궁금한 장면이었는데요. 아, 역시 그것을 갖죠. 네. 박영훈 선수 스타일이고요. 뭐 가장 무난한 수입니다. 백의 좌변은 또 당연했고요. 네, 여기 뺏겼고요. 이제 흑은 이제 여기를 당할 수 없어요. 저처임 당해도 원체 큰 자리고 네. 여기를 들어가는 때도 30초 이 한 점 잡기가 좀 어려워요. 둘, 그렇기 때문에 셋, 뭐 여기를 이제 넷,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섯, 식으로 늘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일기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한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가 와 있더라도 이런 수는 여기를 막아서 당장은 여기가 선수가 돼도 네.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요. 여기를 붙인 다음에 여기는 실리의 손실이 있으니까 막아야겠죠. 그 다음에 붙여가든지 해서 하나, 중앙을 경영하려면 세, 이런 식으로 넷, 하는 겁니다. 다섯, 여섯, 근데 지금은 중앙이 일곱, 여기도 여덟, 뛰어나와 있고 여기도 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견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실리의 손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지금 미지의 부분은 중앙이기 때문에 어딘가를 경영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자, 스코어는 네. 55에서 57로 다시 또 조금 올라갔고요. 중앙은 누가 더 권리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흑이 있겠죠. 네. 뭐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백은 뭐 단단하게 다 굳어져 있어서요, 오히려. 자, 흑이 이제 돌이, 글쎄, 감각이 어디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여기가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들여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 자체로도 엷은 겁니다. 돌 자체가 이렇게 뻗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 점도 통째로 포획하는 것 노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요. 네. 자, 여기를 한번 나오는 보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면 좀 어렵네요. 이 방면으로는 좀 키우기가 어려워요. 많이 네. 중앙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막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딱 어떻게 네. 키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작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조금이라도 네. 이득이 되는 작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용 선수는. 자, 어디. 여기. 네. 30초. 하나, 둘. 네, 일단 여긴 맞겠죠. 예. 네. 여긴 뭐 아직도 다섯, 안 맞고 있네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막았고. 이제 박영훈 선수의 결정인데요. 아,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게 또 중앙이기도 해요. 여기가요. 이렇게 교환만 돼 있으면 기가 막힌 겁니다. 붙여서.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지금 받아주나요? 안 받죠. 뛰죠. 막으면 네. 이런 데 갖다 붙여서 여기를 둘 수도 있고 살아가긴 살아가나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치받고 받아야 될 때 이렇게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흑의 형태입니다. 괜히 섣불리 했다가 역습만 당할 수도 있겠고요. 가장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박영훈 선수의 이제 판을 닦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활용하고 좀 줄여놓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막아서 여기 약점 또 보면서요. 이제는 여기가 좀 생기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젖혀도 여기 찝는 것이 있고요. 30초. 약간 고약해요. 하나, 둘, 뒷맛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침착하게 늘어둡니다. 자, 늘어두면 여기를 날일자를 가서 두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날일자로 돼서 어차피 연결이 되는 형태라면 흙은 그냥 둔다면 치받는 것이 집으로 득이고요.
어차피 나를 짜 온다면 돌이 물론 여기가 두텁긴 하지만 이 자리가 집으로 좀 꽤 차이나요. 이런 데 나중에 붙일 수도 있고. 집으로만 본다면 치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치받았죠? 자, 이제 백이 연결을 하게 되면 네. 백을 여기를 뭐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다 뒀어요. 다시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막아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 집이라도 확실하게 두텁게 이제 해놓는 거죠. 이 정도라면 박영호 선수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이 네. 뭐 막 어지럽게 뭔가 복잡하게 되어 네.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이제는 정리가 다 돼서요. 박영호 선수 스타일을 또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안 받아줘요. 네, 이거 하나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나를자가 온 다음에는 이 활용 자체가 이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활용을 미리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자, 물론 밀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반발하는 것이 과연 이 장면에서 득인지를 봐야 돼요. 이제 물론 끊는 것은 하나, 그래도 둘, 셋, 또 만만치 않나요? 다섯, 여섯. 그래도 예, 늘게 되면 이 싸움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끊는 건 아닙니다. 백도 가볍게 둬야죠. 한 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백돌이 이제 중앙으로 뻗어나가서 네. 오히려 이제 흙의 집을 좀 삭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한 칸이 무난하죠. 느는 것은 좀 무겁습니다. 자, 젖히는 것은 끊겨서 30초. 그 다음이 없어요. 한 칸 정도로 보이네요. 셋, 지금 스코어가요. 네. 57에서 다섯, 56으로 일곱, 줄어들었거든요. 여덟, 아홉, 그 1이 네. 어디서 감점이 됐을까요? 글쎄요, 약간 모르겠는데요. 네. 우세는 변함이 없는데 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 한 칸 뒤였고 자, 이제 여기를 안 둔 돌이 없는 것을 꾸짖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손 빼게 되면 나와서 끊고 네. 이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네,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예, 여기를 끊게 되면 수가 나는 자리예요. 타고 올라와서요. 네, 이렇게 해서 끊게 되면 여기가 수가 나죠. 네.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갑니까? 좀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현영 선수가 그렇게 안 해주네요. 네, 뭐 지금은 형세가 좋은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좀 긁어가는 겁니다. 절대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박영호 선수라도 받게 되면 네. 대득이잖아요, 그렇죠? 반발해야죠. 먼저 건드리나요? 네, 최소한 붙이는 거고요. 셋, 넷. 여기는 지금 둘 수 있는 여섯, 타이밍이 안 나와요. 여기 선수이기 때문에 여덟, 다음에 아홉, 붙여버리면 못 둬요. 두 번 남았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네, 자,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요. 반발을 하긴 할 건데 어느 정도로 할지. 이거 최소한 붙이는 네. 정도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다시 봐야죠. 여기 이렇게 물러나면 여기 잡아버리면 돌이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지금 네. 수익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 네. 건드리는 게 가장 강력하겠죠. 그렇죠. 수만 30초. 확실하게 하나, 된다면 둘, 지금이 셋, 아주 적기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 초읽기에는 한 칸. 이것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반발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반발이죠. 네.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네요.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 형태가 수가 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단수 두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면 이 모양 자체로는 폐의 형태를 만들어야 수가 나는 겁니다. 근데 폐는 뭐 지금 훅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섯, 오히려 중앙이 다섯,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자,
100도 한 칸으로 정비를 했고요. 자, 여기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가 이 한 칸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있게 되면 넘어가서 사는 걸로만 본다면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이곳 당하면 이건 뭐 못 견디죠. 백은 일로 막아야겠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두고 넷, 이 두 점을 다섯, 잡는 자리가 여섯, 흙으로서는 여덟, 생겼습니다. 아홉, 여기까지 두고요. 나중에 이 맛이 분명히 있어요. 자, 박영훈 선수가 고민 끝에 결행을 네, 했어요. 자. 그런데 아주 막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예, 좀 확실한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한 형태가 여섯, 아닌데 그곳을 일곱, 들어간다. 여덟, 아홉.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얘긴데요. 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게 부담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간하면 뻗어 나오겠죠. 근데 통째로 가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남아 있고요. 지금 축 내려 가는 타이밍이 조금 열보 셋, 보이긴 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갑니다. 지금은 내친 걸음이네요. 자, 확실한 수읽기가 과연 됐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패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이 수법은 근데 보면 볼수록 네.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의 수순이 중간에 비틀 만한 수순이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넷, 이제 이 다섯, 여기서 이제 흙은 사실 부담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타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근데. 쉽게 가는 듯 했으나 좀 국면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끊어놓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야죠. 아홉. 이제 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지금 해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외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의중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끊었을 네.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 교환이 이제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겠다. 근데 그냥 잡으면 30초. 네. 하나, 둘, 한 건가요? 셋. 물론 모양은 넷, 다섯. 자세는 아주 여섯, 깔끔하게 막히긴 했네요. 일곱, 여덟. 아, 이런 타협책을 박영훈 선수가 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아예 다른 변화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여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뭐 안에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두 점을 따냄을 당해서 있는 것은 끊겨서 30초 수상 하나, 자체가 안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결국 뭐 쭉 타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두겠네요. 예. 타협의 길로 여기서 네. 한번 물어보겠네요. 따내면 막아서. 아, 이 자세는 훌륭합니다. 이건 그럼 획에 네. 크게 불만이 없는 건가요? 네. 근데 나갔을 때가 문제죠. 네. 여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또 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교환 자체는 이제 흙이 득 봤어요. 네. 네. 30초. 여기가 이제 여기를 차단했을 때 가치가 셋,
상당히 이제 넷, 좀 작아졌죠. 다섯, 그런데 밀게 되면 여섯, 몇 집 안 돼요. 일곱, 여덟.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는 뭐 당연히 한 점을 잡아야죠.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를 호구를 당하는 순간에 받아야 되는데 당장 뭐 난리가 나죠. 자, 일단은 백이 끊었을 때 단수를 한번 물어보고 30초. 타협을 하겠느냐. 둘, 셋, 넷, 다섯. 의중을 물어볼 여섯, 것 같죠.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네, 손이 바로 나가네요. 여기서 한번 네. 물어봐야 돼요. 아니 좀 따내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나가고 싶네요. 돌의 기세상은요. 그런데 이 패에 대한 또 수익기가 네. 돼 있어야 되고요. 아 여기 나가고 싶어요. 일단은 뭐 그리고 뭐 흑이 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네 둘 셋 글쎄요 그렇게 넷, 많지가 않아요. 다섯 여섯 이런 데는 이제 함부로 일곱, 썼다가는 돌이 열버지니까요. 여덟, 쓰기 어렵고 막히는 네, 건 싫죠. 네, 나가야 돼요. 네 이런 곳 뭐 이런 곳은 받아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마땅히 패감이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자, 이제 결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따내겠고요. 자, 호구를 둬야죠, 당연히. 그럴 때 단수 교환을 30초. 뭐 하나, 어디로 해도 이제 둘,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셋, 이곳을 넷,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로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백의 패감은요? 백도 여기에는 패감이 없고요. 물론 여기는 있네요. 좀 악수죠. 근데 백은 이제 이런 곳 나와서 여기를 연타하는 것도 사실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도 좀 시원찮거든요. 하나, 둘. 이것도 엄청난 패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잡아서는 안 돼요. 일곱, 그것도 연타당하면 여덟, 아홉. 흙이 아, 지금 가지도 않잖아요. 아, 바둑이 이상해졌는데. 다시 스코어도 50대 50이 됐어요. 아, 예, 지금 바둑이 네. 지금 여기를 잡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가게 되면 여기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면 이건 어찌어찌 살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다 들어가요. 변으로. 그러면 좌변을 그냥 결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글쎄 냉정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자 여기서 셋, 이런 곳 한번 넷, 물어보는 다섯, 타이밍이 안 여섯, 나올까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물어보죠. 네. 지금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이어요.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나와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곳을 끊는 다음에 여기를 한번 단수 치게 되면 이 자체로 여기가 활용이 됐어요. 예, 이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쉽죠.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젖혀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가열수를 한 게 아닙니다. 자, 모양은 한 칸인데요. 역시나 약점이 이것도 있죠. 확실하진 않아요. 네. 초, 하나, 자, 둘, 그것이 아니라면 셋,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 모양이 둘 수 있을까요? 여덟, 아홉. 아, 이것만 두고요. 일단 확실하게 해두고 위쪽은 견디겠다는, 네, 견디겠다는 뜻이네요. 뜻이겠죠? 여차하면 네. 또 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적당한 행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버렸을 때 이 교환은 이제 확실히 득이고요. 야, 근데 버리게 되면 여기 다 들어갔는데요. 물론 여기는 뭐 귀는 다 잡았지만 자, 더 세게 가잖아요.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기도 밀어서 네. 이것도 나중에 살아가는 맛이 이제 사라졌죠. 집으로 최대한 득을 보겠다라는 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곳을 젖히게 되면 위는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 이 봐야 돼요.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제 붓으로 30초 지켜야겠죠. 하나, 둘, 실리의 손실이 또 셋, 문제고요. 아, 근데 여기 하나 들어간 게좀 다섯,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네. 일곱, 여덟, 자,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자, 일단 냉정하네요, 거기가. 자, 여기를 어떻게 받을지, 이제 요만큼만 잡을지, 아니면 모양상으로는 여기까지 가고 싶긴 합니다. 네. 또 여기 끊게 되면 딴에서. 이 형태 자체가 일단 여기를 당장 나와서 끊을 수가 없으면 안에서 살기에는 좀 좁거든요. 30초. 그럼 다 하나, 잡자고 하는 것도 크게 둘, 무리가 네, 일단 없겠는데요? 모양은 끊어가야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안 끊어가면 여덟, 당할 아홉, 여지가 더 많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작게 잡는 것이 결코 뒷맛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끼우게 되면 두 점은 잡지만 오히려 중앙이 네. 맛이 좀 생깁니다. 자, 끊어가야 돼요. 30초. 박영호 선수 이제 하나, 호시탐탐 둘, 여기를 노리고 있는 셋, 겁니다. 여기가 이제 넷, 선수가 되죠. 다섯, 여섯, 자, 여기에 일곱, 등이 두터워지면 여덟, 아홉. 맛을 좀 노리는 겁니다. 그냥 물러났네요. 끼우는 자리가 아픈데요. 아, 여기 끼우게 되면 상당히 네. 아, 난감한데요, 진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밀게 되면 여기 다 잡히죠. 여기 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도 나중에 거의 반선수예요. 30초. 하나, 여기 끼우게 둘, 되면 셋, 어쩔 수 없이 넷, 반발을 해야 된다는 다섯, 얘긴데요. 여섯, 반발이 될까요? 일곱, 여덟, 끼울 것 아홉. 같은데요? 일단 예. 물어보죠. 아, 이원영 선수가 차라리 크게 갔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스코어가 55대 45가 됐는데, 그래요? 여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55대 45.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 네. 스코어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늘게 되면 여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받기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30초. 반발은 뭐 당연하고요. 가장 알기 쉽게요. 지금 네. 여기를 둘때 여기를 잡으면 단수만 쳐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면 여기도 듣고요.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눌러 막을 수도 있고요. 좌변, 좌상 쪽도 동시에 좀 해결이 되는 느낌이고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뭘 여덟, 늘어야죠. 네. 아홉.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미는 방법이 있겠고요. 좀뭐 단수를 교환을 해서 네.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단수를 두는 거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축으로 잡으면 이게 뭡니까? 중앙이 중앙에 흙집이 더 많이 네. 났어요. 지금 뭐좀더 하죠? 갑자기 난리 난것 같은데요, 백이 오히려. 안전하게 둔다고 물러난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네, 곤란해진 것 지금은 오히려 같아요. 그것이 네. 화가 된 거예요. 여기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끼우겠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를 단수가 되면서 양단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30초. 그러면 하나. 반대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서 이으면 끊어서 있는 수와 잡는 수를 보겠다. 잡으면 한 점을 잡아서 기가 막히게 다 살아갔죠.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 네. 크게 들어갔잖아요. 실리를 못 따라가요. 자, 다시 5대 5입니다. 지금은 저는 네. 백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박영훈 선수도 손바람을 내고 30, 예, 있거든요. 지금은 네. 소위 말하는 둘, 셋, 딱 걸린 형태가 넷, 됐어요.
이곳이 다섯, 활용이 되면서 여섯, 이 끼움수까지 살아난 아홉, 겁니다. 네. 자, 이거죠. 자, 손이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들 수 있나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게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네. 이렇게 하고 아예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막상 다 살아가게 되면 이게 뭐 집이 난 게 없어요.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불과 몇 숨 전만 해도 여섯, 흙이 네. 굉장히 곤란해 보였었는데요. 여덟, 아홉, 이거 어떡하죠?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조일기까지 갔고요. 이거 너무 작은데요? 반발의 여지가 없어요. 늘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찝히는 순간 다 잡히죠. 네. 잡아야 되는데 모양이 좋아요. 자, 그 사이에 안국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됐는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보죠. 자, 서로 연승, 연패를 주고받았던 두 선수인데요. 근데 나연 선수 바둑이 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도 참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단면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네, 나연 선수가 승리를 했죠. 네. 네, 나연 선수의 승리입니다. 귀요미 세레모니인가요? 두 선수 간에는 정말 네. 연승 연패가 있나 봐요. 이제는 뭐 네.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오히려 안국현의 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연 선수의 승리로 포스코 캠텍이 먼저 승점을 챙깁니다. 자, 이원영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네.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여기를 단수를 띄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를 두고 여기를 양단수를 당하니까 네. 아래 두 점을 따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점을 땄고 이것이 좀 버티는 길이긴 하네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여기를 버텨야 돼요. 좀 안 버티면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 버텨내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흙이 이을 수 없잖아요. 모양 자체가요. 마지막 하나 이게 좀 낫나요? 네, 이 모양이 되면 흙이 다섯, 여섯 상당히 모양이 불편한 네. 거죠. 여덟 네, 단수 둬야 되고요. 그래서 흙도 뭐 여기를 잃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수를 두고 이렇게 할 때 이어서 이런 흐름을 구하겠죠. 이러면 살아갔어요. 실시간 스코어도 네. 4대 6까지 갔네요. 네, 흐름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타계가 뭐 잘된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30초 하나 되게 망한 셋.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를 둬야죠. 아홉. 중앙 예 버티고 있긴 한데 굉장히 처절해요. 네 여기를 따내서 여기를 있게 해주는 자세가. 일단은 뭐 실리를 흙에게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엄청 큰 자리예요. 이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백이. 백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안 따내고 이렇게 버틸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두면 여기를 여섯. 근데 이것도 일곱, 말이 안 되네요. 여덟. 따내야겠네요. 이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끊으면 오히려 이 방면이 회돌이가 돼서 네. 이 돌이 오게 되면 여기가 또 끊깁니다. 안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박영우 선수의 대구. 지금 두 선수가 굉장히 바둑판 네. 앞에 가까이 앉아있는데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이원영 선수가 이제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여기를 따냈고요. 따내자 30초. 2초 흐름이 네. 왔죠. 하나,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둘, 이곳이 아닌 넷, 이곳을 젖혀서 다섯, 최대한 여섯, 크게 잡는 겁니다. 일곱, 여덟, 지금은 이글밖에 없어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시간을 쓰네요. 네, 지금 여기 패감이 여기 패가 되는 형태예요. 근데 네. 패감이 눈에 보이는 패감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민 좀 해야 돼요. 당장 결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가서 뭔가 전단을 구해야죠. 여기도 다음에 이제 한 수만 더 두게 되면 마지막 여기가 이제 제압이 하나, 되니까요. 둘, 뭔가 이런 데 끊어가지고 셋, 전단 구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 갑니까? 그게 되나요? 바로 가요. 이우면? 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어차피 100도 다시 뒤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냥 이 정도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 정도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이 좀 어렵긴 한데요. 뭐 셋, 뒤로 이렇게 뭐 들 수도 넷, 있고요. 여기 끊는 거 다섯, 보면서요.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간명한 길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네. 어렵진 않아요. 받아야겠죠. 혹으로. 형세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 형세 판단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네. 여기가 너무 급박해서 지금은 개가보다는 오히려 좋은 수를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하나, 여기 시간을 다 둘, 셋, 썼을 거거든요. 넷, 근데 이제 다섯 감각적으로 여섯, 일곱, 이 정도면 나쁘지 여덟, 않다라고 판단을 아홉, 하는 거죠. 어? 아, 그렇게요? 이거 가능해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차지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이 자리가 원체 좋다. 다시 버리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만 해도 네. 근데 많이 보태준 게 아닌가요? 글쎄요. 여기 원래 잡았던 거에서 많이 못 잡았어요. 네. 여기만 살아간 거예요. 아, 이렇게 변신을 하겠다는 네. 뜻이었군요. 이렇게 돼도 지금은 마지막 하나 이원영 선수가 둘,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아야죠. 예, 네. 별 수는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네. 실시간 스코어가 더 벌어졌습니다. 65까지 갔네요. 오히려 이것이 이제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면 국면이 더 단순해진 겁니다. 네. 좀 변수를 줄인 의미가 있네요. 네, 여기도 네. 거의 100이 끊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 잡았어요. 확실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개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알기 쉽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집이 일곱, 열, 열다섯, 스물, 스물둘, 서른둘, 서른여덟, 마흔, 마흔여섯, 마흔아홉, 하나, 둘, 오십, 오십오아오, 육십, 육십오, 칠십, 칠십오, 팔십삼 정도가 났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게 박영 선수가 여기를 가리고 있어서 예, 여기가 열, 열넷, 아홉,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여섯, 마흔, 마흔다섯, 오십, 오십사, 오십팔, 육십, 육십사, 칠십사, 칠십육. 네. 80이 났어요. 90만요? 네, 여기가 네. 5. 뭐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뭐 15집까지 네. 5집은 조금 힘들겠네. 10집 이상 나는데요. 100집이 몇 집이었죠? 83.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네요, 근데. 마지막 하나, 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가요? 백집도 80집이 넘었죠. 네. 흙은 여기가 80이었고 여기가 이제 95가 좀 약한데요. 그 정도면 좀 차이가 나는 편 10집 정도의 차이에 아닌가요? 생각보다 네. 제가 느꼈던 거와는 차이가 좀 덜 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를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했고요. 역시 뭐 지금 계산대로라면 100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럴 만한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글쎄 중앙 이제 뭐 중앙은 사실 집 내기가 어려워진 거고요. 아 국면이 많이 네. 좁아졌어요. 이 바둑은 끝내기도 맞아요. 참 많이 돼 있어요. 네, 많이 좁아졌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거긴 뭐 끊어야죠.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뭐 여긴 단수 쳐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원래는 모양은 따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내면 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여기 또 이제 집이 좀 깨지니까요. 이어서 간명하게 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 아 근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라서 저는 좀 조금 놀라고 있어요. 네. 자, 이었죠. 자, 여기가 몇 집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데 끝내기 또 당하게 되면 네. 그렇게 큰 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둘 차례고요. 그렇게 되면 확정가로 봤을 때 한 열, 네. 한 두 집 정도 셋, 봐줄까요? 넷, 그러면 다섯, 여기가 제가 여섯, 8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곱, 81 정도 나 있는 여덟, 것 같아요. 그러면 아홉. 그 집은 93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 끝내기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네. 뭐 간명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선수가 되면 또 수관하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네, 실시간 네, 스코어도 물러나야 되고. 70으로 올라갔어요. 저기를 물러나게 되면 네. 백집이 한 80 초반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러면 넷, 다섯, 집으로 네. 여섯, 반면 열 집에 여덟. 백둘 차례긴 한데 지금 뭔가 합니다. 흔드는 거죠. 여기 두면 여기 끊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한 좀 엄청 큰 거예요. 이건 또 집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네.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둘 때 치 받으면 이원영 선수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건 큰일 났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요. 시끄러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그 교환을 할 겁니다. 넷, 다섯, 여섯, 그 교환이 일곱, 여덟, 네, 된다면 이제는 가치가 작아집니다. 이을 때 이어서 이제는 버리죠. 아, 그거 하나 했을 뿐인데요. 네, 버립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한 여기서 한 두 집 가까이는 차이 나요. 이 수로 인해서. 이게 깔끔하네요. 네. 여기는 뭐 여기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것도 선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젖혀보면 하나, 어차피 둘, 뒤로 물러나야 되고 셋, 넷, 그렇게 다섯, 크지가 않아요. 이 젖힘 수로 인해서. 일곱, 여덟, 아홉. 아 반발합니다.
근데 그 두 점도 크거든요. 득인지는 좀 봐야겠는데요? 냉정하게 세봐야겠지만 감각적으로는 득이 없어요. 네. 두 점이 큽니다. 물론 여기도 크지만 여기를 뭐 거의 집으로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수로 인해서 집이 안 났죠. 100집이 약 5집 정도 끊어잡아서 늘어났고요. 근데 하나, 소득은 둘, 그 정도예요. 근데 셋, 여기 끊어잡은 거는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잡은 거 자체로만 여덟, 10집은 아홉. 됩니다. 아, 뭔가 전단을 구하지 못하면 네. 이 바둑은 박영호 선수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노릴 부분은 여기 중앙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선수가 된다고 해도 사실 여기가 선수인지도 모르겠고요. 크게 넓은 부분이 없잖아요. 뭐 안에서 그냥 뭐 따로 살겠네요. 네. 하나, 둘, 큰 의미는 셋,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단을 여덟, 구해야 되는데 아홉. 구할 데가 없어요. 네, 지금 뭐 예, 받아주죠. 밀어도 뭐 계속 솔솔 나오면 여기가 뭐 막히지가 않아요. 네. 홀수로 막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중앙은 자, 스코어는 30대 70까지 간 상황이고요. 박영훈 선수의 손길도 맞아. 가볍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아까 KB리그 익스프레스를 보니까 이원영 선수를 끈기의 대명사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네. 엄청난 끈기를 뭐 지금부터 보여줄 텐데 마땅히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죠. 지금 뭐 할 데가 없어요. 네. 다 뒀어요. 중앙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중앙에서 큰 일이 벌어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거의 아홉. 절망적입니다. 네, 형세가. 네. 그곳 뭔가 노리고 있나요? 근데 여기 자체는 사실 그냥 안도도 살아있는 형태라서 여기를 붙여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만 선수가 되는 순간 살아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알뜰하게 이제 내 집이 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을 밀어가도 되겠고요. 여덟. 여기요. 예. 스코어가 또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네. 집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서 집으로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국면은 더 네. 단순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힐 때 뭐 받을 수가 있는지가 지금 그쪽도 걸려 있어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계속 이제 중앙에서 밖에는 해볼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요. 계속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젖혀도 뭐 끊을 타이밍이 안 나오죠. 어차피 늘어야 됩니다. 근데 뭐 계속 집이 불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정도면 좀 여유가 있는 바둑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네.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거기 선수를 하네요. 거기를 선수하고서 네. 이제 여기를 어떻게든 받는 거예요. 받게 되면 이제 여기를 젖혀서 두겠다. 여기 집이 좀 생기죠. 근데 흙이 뭐 효율적으로 만든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둑이 뭐 물론 좋으면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이렇게 받으면 또 넷, 여기가 다섯, 약간 있네요. 여섯, 잘 받아야 되네요, 근데. 일곱, 여덟, 아홉. 붙여서 효율적으로 받는데요. 이건 여기 젖히면 끊을 때 치고 나오면 이거 약간 여기서 어떻게 두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집이 또좀 지워졌는데요? 물론 다시 되돌아가면 뭐 살긴 살겠는데 여기는 뭐 득이 없잖아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현영 선수는 계속 지금 네. 한 방만 노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여기서 여기를 치받는 넷, 것은 이제 다섯, 승부가 되죠. 여섯, 이어서. 일곱, 이거는 여덟, 위험해서 안 돼요. 아홉. 네. 어? 아,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갈 수는 있지만 뭐 잡으러 가는 것이 뭐 살아있는 형태네요. 네, 뭐 완벽하게 살아갔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여기 뭐 아홉. 그 정도 선수하고요. 흙은 이곳을 단수를 교환을 하고요. 아, 이거 교환 안 해도 되나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막는 순간에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단수를 두고 잡는 수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백이 2단 젖힐 수가 없죠. 요거는 안 해도 마지막 되나요? 하나, 네, 뭐 둘,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셋. 없네요. 예. 뭐 여기를 넣을 때 해도 되고요. 이으면 어차피 네. 여기는 못 젖히죠. 여기를 끊어서 이두 점이 크게 집이 늘어나진 않네요. 네, 두 점이 떨어지게 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고 있고 늘고 이 마지막 정도의 하나, 자리네요. 둘, 셋, 넷. 네, 단수 둬야죠. 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늘고 네. 여기가 당한다고 보고 여섯, 열, 열다섯, 네, 32집이고요. 42, 44. 여기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마지막 어렵긴 합니다. 하나, 둘, 여기를 먼저 젖혀가야 셋, 되는 건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가 44. 여기를 일단 7집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51. 집이 최대한 난다면 85까지는 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젖혔을 때 일단 어떻게 지금 받아야 손이 되는지 그쪽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데요. 7집을 보긴 했는데 네. 일단 뭐85 된다고 보고요. 여기가 81, 83, 85. 흙집은 90한이 정도가 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흙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좀 남아있어요. 이런데 끊는 자리. 네. 이렇게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끝내기 당하고 이런데도 밀어서 당하고 이 그림은 네, 뭐 하나 뭐 큰 둘, 차이는 아니어도 승부는 박영 선수한테 갔어요. 당장 여섯, 지금 네. 자상도 문제고요. 여섯. 자상을 일단 네. 하고 승부를 보네요. 스코어가 90까지 갔습니다. 네. 이건 근데 여기가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되니까요. 버티는 겁니다. 근데 꽃놀이 패니까 받아야 되고요. 당장 여기가 수가 나게 됩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양쪽이 너무 괴로운데요. 네, 지금 수 내려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박영훈 선수는 지금 수를 내려가야죠. 이게 패감 손해봤잖아요. 네. 물론 이 패감 손해로 인해서 안 될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안 하네요. 그야말로 계산서가 나왔을까요? 거의 뭐 상대를 고문하는 수준이죠. 어차피 이거 안 해도 네. 이겼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차피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맞게 되면 못 끊잖아요. 단수 쳐서. 어차피 여긴 둘 데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여기만 제압해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뭐 이래도 하나, 승부는 둘, 셋, 네. 넷, 박영선 선수한테로 갔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버텨요. 이거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흙이 큰 자리였는데요. 여기 두는 게요. 여기도 엄청 큰 자리입니다. 역으로 두는 것.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지금은 이제는 일곱, 해야죠. 여덟. 예. 이원영 선수한테는 결정타를 줘야 돼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네. 백이 쓸 수 있는 패감이요. 여기는 어차피 딴에 둔다고 하더라도 하나, 또 패죠. 둘, 확실한 패감이 아닙니다. 네. 패감이 다섯, 없어요. 여섯. 지금은 아예. 일. 네. 그리고 흙은 뭐 여기 쓰는 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런 정도도 받아야 됩니다. 네. 패감 부족이에요. 여기도 있고. 네. 이제는 패를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실 안 받아도 여기가 큰 것 같아요, 귀가. 여기 살아가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지금 중앙의 패감을 썼죠. 뭐 저것도 받아야 되면 여기서 지금 패감을 사용할 만한 데가 마지막에 없어요. 하나, 둘, 셋, 이런 넷, 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다섯, 해볼 만한 게. 네, 네. 일곱, 근데 여덟, 여기가 뭐 아홉, 네. 이렇게 쓰니까 왠지 받고 싶은데요. 네, 여기 받고 그냥. 네. 자, 받았죠? 이렇게 쓰니까 받는 거예요. 이 다음엔 이제 팩감이 안 나오거든요. 예. 뭐더 이상은 해볼 네. 데가 없어요. 아, 박용수 네. 선수가 연패 탈출하네요. 드디어 네.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뒀는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승리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박용수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이제 어제 물어본 얘기인데, 이제 박용수 선수가 이제 과연 100승이 오늘이 맞느냐, 네. 아니냐를 지금 박용수 선수조차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KB리그에서의 100승. 네. 그래서, 네. 박영훈 선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오늘이 100승이 맞거든요. 근데, 네. 저랑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작년에 윤찬희 선수한테 장고대국 승리한 것 100승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걸로 100승해, 이렇게 얘기는 끝냈는데, 네. 네. 어쨌든 연패를 끊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고요. 네, 박영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박영훈 선수의 세레머니 이렇게 준비를 했군요. 네, 이거 보고 싶었어요. 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연패를 끝낸 날을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그래도 연패를 끊어서 다행이네요. 자, 주장이 다시 따라붙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이 송아지 삼총사가 모두 출전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철환 선수, 원성진 선수, 박영호 선수까지 세 명이 다 나오네요. 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최철환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